자, 사이다 같은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데스 신성미 대표님과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연결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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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인천에 예. 있는 부동산이고요. 예. 저기 인천 부평구 청송동에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 전망이 어떤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보유하고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매수 희망하시는 걸까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몇 평 보유 중이세요? 24평이요. 24평이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인천 부평에 있는 프로지오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창천동에 있는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거세요? 예, 예. 아, 이거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매수는 저기 2013년 5월에 했습니다. 13년? 예. 이거 거주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그냥 갭 투자로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아, 갭 투자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궁금한 게 전망이 궁금하신 거세요? 전망이라는 거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매도 시점? 예, 예. 아,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고? 예, 예. 자, 일단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먼저 해결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이거는 전망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갭 투자로 투자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매도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는 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은 시청자분 이거 갭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GM이라는 단지,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뭐 부평 산업 단지라든가 이런 업무 단지 자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시청자분이 아마도 봤을 때 여기 임대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매매가격 대비해서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2013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이거 매수하셨을 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어때요? 1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1억 정도 상승했죠? 예, 예. 자, 1억 정도 상승한 게 이게 아마도 최근에 상승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쵸?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원래 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하기 외부에서 보는 거는 갭 투자하기 정말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수 이 임대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됐지만 매매 가격은 정말 안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올랐어요. 그게 왜 올랐냐면요. 자, 서울 지역 웬만한 서울 지역하고 서울 지역 전역하고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구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평, 이쪽으로 사람들 투자 수요가 눈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가격이 조금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어요? 가격이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죠. 자,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이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지금 시점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시장은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정 대상국으로 바로바로 묶어버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동안 가격이 안 오르다가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부평 지역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평역 주변으로도 마찬가지로 30평대 아파트랑 20평대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매도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가격 상승이 가장 고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 말씀해 주셨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좋은 시기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데스의 신성미 대표님과 함께 저희 직원 통해서 사이다 같은 고민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 지역 좀 볼까요? 네. 어떤 지역 궁금하세요? 현대 아파트요. 예. 신단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향후 전망. 향후 전망이요? 네네. 예. 매도 시점. 아, 매도 시점. 혹시 네. 그럼 보유 중인 곳인가요? 네네. 몇 평대 보유 중이세요? 43평이요. 43평이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신당동으로 가서 현대 아파트 향후 전망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신당동에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네, 이거 지금 현재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요? 네네. 거주를 하고 계세요, 혹시 이거? 네. 네네. 아,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현재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은 향후 네. 전망하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네. 일시적 2가구가 돼버려가지고. 어떤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요? 네네. 이걸 먼저 사셨고 지금 최근에 또 사신 게 있으세요? 네네. 그거는 어떤 아파트예요? 광교의 대림 테라스. 어디요? 광교요? 네, 광교. 테라스 아파트? 네, 네. 아, 지금 현재 그러면 테라스 아파트는 그거는 매수하신 목적이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거주를 할까 그랬는데 여기 전망이 좋으면 그냥 이걸 들고 가고요. 네. 거기가 괜찮을 것 같으면 이걸 팔고요. 광교가? 네, 네. 아, 일단은 시청자분 궁금한 내용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거 거주 기한이 언제까지세요? 매도 기간이? 내년 11월이요. 내년 11월이요? 네. 자, 매도하십시오. 그 전에. 매도요? 예,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광교 쪽으로 이사를 하셔도 되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광교 지역, 지금 테라스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광교 지역 자체도 테라스 아파트도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광교는 더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지역이 더 올랐으면 올라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는 네. 조금 상승폭이 작아요. 작죠. 제일 싸거든요. 아, 그렇죠. 주변에 네. 비해서 싸죠. 네. 자, 왜냐하면은 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평수가 지금 시청자분 아까 40평대라고 하셨죠. 네. 대형 평형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은 입지 자체가 조금 떨어져요.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당동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는 소형 평형하고 중형 평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당동 지역은 수요 자체가 정말 많아요. 실수요자들, 투자 수요들,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수요들 자체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냐면은 20평대랑 30평대에 다 몰려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30평대 가격하고 40평대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 어때요? 현대 아파트. 1억 얼마 차이인 것 같아요. 1억 정도 올랐어요? 차이 나요? 차이 나죠. 실제적으로 아마 실거래가 되는 금액을 한 번만 봐보십시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30평대가 그만큼 수요가 많고 40평대의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신당동 주변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신당동 지역은 또 올라갈 지역의 아파트예요. 근데 현대 아파트는 조금은 그런 점에서는 좀 약해요. 그에 반해서 광교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여기 신당동 현대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광교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매도하는 연한 기간 자체가 내년 11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거 매도하셔가지고 세금으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광교를 거주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네. 광교 쪽으로 이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서울 지역에서 다시 이런 거주하시면서 광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신도림에 있는 중성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지금 25평 매수해도 괜찮은지 해가지고요. 예, 신도림동이라면 이제 구로구 신도림동 맞을까요? 네, 맞아요. 예, 25평이고요. 네. 아,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 곳인지 같이 한번 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그러면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라이프 미성 보시는 거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 이거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니요, 5, 6년 정도 생각하는데 좀 어떨지 해가지고. 네. 네네. 지금 5, 6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네. 이거를 본 이유가 있으세요, 따로? 아, 제가 이제 서울 구로 그 가산이 직장인데. 네. 보다가 보니까 거기가 조금 저렴하긴 한데 아파트가 좀 낡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재건축 가능성을 네네, 보고 그건, 투자하신 네, 거세요? 그래서 혹시 재건축이 될까 해가지고. 네. 네네, 그것 때문에 가능할지. 자, 그럼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거를 매수해도 네. 되는지. 네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 투자 기간 5, 6년 정도 보시잖아요. 네네. 매수하지 마세요. 아. 자, 실제적으로, 오는... 예. 네네. 네. 아, 말씀하세요. 예. 실제적으로 네. 이 신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영등포구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개발 호재나 개발 계획들 자체가 정말 많아요. 아, 영등포 네. 지역은 중공업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GTX 거기다 신안산선 아니면 재무풍길 터널 정말 개발 계획들 자체가 많아요. 아, 네.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들 자체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가시화되면은 정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아파트인 거는 맞아요. 아, 영등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그런데 네. 시청자분이 본 이 라이프 미성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시청자분이 본 것처럼 재건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등포의 많은 개발 호재들 자체를요 누리기에는 네. 입지가 너무 빠져요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가 가격이 상승할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재건축이에요. 네. 네. 근데 재건축은 투자 기간을 정말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조금은. 아, 그래요? 사업성 자체가 좋은 네.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람들이 흔히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지 지분, 네. 그다음에 용적률 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일반 분양가도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영등포 지역 다른 지역, 영등포의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분양 가격이 받쳐 줘요. 네. 근데 여기는 너무 외진다는 거. 그리고 더 문제는 대지 지분이라는가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네.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거 리모델링 사업하다가 이게 무산이 네. 됐을 거예요. 아, 네, 네, 맞아요. 예, 재건축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투자 기간 대비해서 이거는 정말 장기로 보셔야 되고 그것도 아. 사업성 자체가 좋은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매수하지 마세요. 아, 차라리 네네. 영등포 다른 지역을 보세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신다면요. 네. 영등포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중공업 지역 내에서도 괜찮은 투자처 많아요. 이런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 영등포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십시오. 영등포에서도 아. 좀 중심부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낫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성미 대표님과 함께 고민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미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예, 여기 예. 분당 구미동이에요. 분당이에요, 구미동? 네. 예, 어떤 구미 있으세요? 그랜드빌인데요. 네. 여기서 살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 예. 이곳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대략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전화 한번 해봤어요.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고민 상담 좀 시원하게 도와드릴게요. 네네. 어머니, 그러면 지금 이곳 거주하고 계시는 곳일까요?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전망들도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분당 구민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랜드빌 아파트를 네. 보유하고 계신 네네. 거세요? 네네. 이거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97년도에. 거의 20년 거의 다 된 20년이 넘었네요. 네네. 97년도에 매수하셨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매수하시고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 네.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그럼 지금 궁금하신 게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계속 이거를 그냥 살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그 시골에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아, 조그만 시골에 거 있어요. 예.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1가구 2주택도 좀 깨림직하고 네. 근데 이걸 그냥 놓고 보고 놔둬야 되는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예, 예.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예, 예. 자, 시골은 어떤 거세요? 아마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전원주택을 가지고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조그만 거예요. 아, 지역은 경기도권이세요? 아니에요. 충남이에요. 충남이요? 예, 예. 자, 어머니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어머니 예. 궁금한 내용부터 해결해드릴게요. 예예. 네, 이거 보유하세요 그냥. 아, 그래요? 주택수 상관하지 마시고 보유하세요. 충남에 있는 집 상관하지 마시고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예. 예. 대신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좀 중장기로 보시잖아요. 예예. 굉장히 투자 가치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어머니 여기 거주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좋죠. 좋죠. 정말 좋아요. 예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거 저층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3층이니까. 예, 저층 아파트잖아요. 예. 사업성 자체를 따지는 데 있어서 대지 집은 여기 많아요. 예. 용적률도 굉장히 낮아요. 예. 자, 앞으로 사업이 되면은 원래 분당은요 일기 신도시예요. 네. 대부분 리모델링이 대부분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는 재건축이 진행이 될 단지예요. 분당 중에서도. 아. 그리고 아.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정말 좋아요. 즉 투자 가치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예예.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투자 가치 좋으면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셔야죠. 네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충남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규제 내에서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예예. 그거 먼저 팔아버리면 돼요. 아. 그 집을 먼저 팔면 이거는 비과세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비과세라고요? 예, 이거는 비과세를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예예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예.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보유해요. 너무 아. 좋은 물건, 괜찮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좀 어떻게 움직여볼까 그런 생각됐어요. 어머니, 예.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아파트 만약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예요. 예예. 예.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를 찾으시면 안 되죠. 예. 살기 여기 주변 환경만 보세요. 예, 이 아파트는 오래됐기 때문에 예. 환경 자체는 이 아파트 자체는 안 좋아요. 근데 주변 환경도 좋고 또 이게 예.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자체가 좋아요. 투자 가치만 생각하세요, 어머니. 예예. 예. 굉장히 좋아요. 예. 다만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 예, 그렇죠. 예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 가치 좋으니까 이건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네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게 본다면 가격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시원시원하게 지금 고민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친절하고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 상담 또 시원하게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저는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20평 거주 중에 있는데요. 예. 예,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거주 중이신 곳이고 창동 주공 4단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네. 예, 향후 전망 살펴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창동 주공아파트 4단지를 보유 중이시고 거주까지 하고 계세요? 네. 자, 이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예, 지금 1년 정도 되셨고 지금 앞으로 여기 창동 지역의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아파트에 뭐 투자 가치가 있는지 미래 가치 자체가 궁금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아,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무조건 보유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투자 가치나 미래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예, 이거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계속.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청자분 1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랐을 때 매수하셨네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시적으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지역입니다. 자, 동부권, 현재 동부권 지역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이 동부권 지역에서 가장 호재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동 아니면 광운대, 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동 같은 경우에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되죠. 자, 창동 차량기지가 저쪽 남양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업무단지랑 상업시설이 들어서요. 네. 그만큼 아직 가시화도 안 됐어요. 계획은 다 잡혔고요. 이게 가시화되면은 창동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또 가격 올라가겠죠. 네. 자, 창동역에 뭐가 들어와요? 아레나. 창동 아레나라든가 아니면 창동 플랫폼 개발 이것도 있어요. 네. GTX도. 그리고 창동역에는 GTX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KTX도 있고. 네. 자, 교통호재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주공 4단지, 지금 오래된 아파트죠? 네. 자, 어느 정도 재건축이나 이건 리모델링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거주 겸 투자, 이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실 거고,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보유하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재건축까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업성 괜찮습니다. 여기 창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어요. 네. 다만 조금 가격이 높게 이렇게 매수하시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올라갈 지역이고 일시적으로 가격은 조정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네.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고 또 더 많이 상승할 지역 중에 하나가 창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창동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조금 네. 고민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창동역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창동역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공아파트들 많잖아요. 네네. 자, 이 주공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업성이 좋은 주공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아파트들 나름대로 재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 되는 단지는 가까이 있어도 그만큼 가격 상승폭은 작겠죠.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격 상승폭이 분명히 영향은 받긴 하겠지만 재건축이 진행될 단지예요, 여기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지하철역이 멀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건 재건축이 끝났을 때 얘기입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거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보유하셔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매수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신선미 대표님과 함께 고민을 좀 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상담 어느 지역 좀 살펴서 도와드릴까요? 아, 예. 은평뉴타운 삼성내미항 예. 9단지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때문에 네네. 이거를 매도하고 네. 광명뉴타운으로 갈아타볼까 하고요. 예예. 예. 좋습니다. 광명뉴타운 쪽으로 지금 갈아타는 거 희망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일단 보유하고 있는 곳 좀 살펴드릴게요. 여기 몇 평일까요, 어머니? 41평이요. 41평이고요. 거주하고 계세요?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갈아타도 괜찮은 곳인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은평 뉴타운의 구단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예, 예.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에 최근에 예. 사셨나 봐요. 아니, 저기 뭐야? 그 한주공 3단지를 샀거든요. 한주공이요? 거긴 광명 뉴타운이 아닌데. 아니,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이라. 네. 이거 그 은평 뉴타운 거를 팔고 네. 매도를 하고 강면 뉴타운으로 갈아타고 싶어서요. 한주공을 매수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일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도를 생각은 하고 계시고. 예예. 예. 지금 현재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한주공을 예, 예. 매수를 하셨고 예. 거주는 광명 뉴타운 쪽으로 거주를 하신다는 생각이세요? 예예. 예. 아, 이 말씀이시죠? 예예. 예. 네, 그러면 궁금하신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은평 뉴타운 거를 네. 매도를 하고 네. 그 광명 뉴타운으로 갈아타면 괜찮을까 싶어서요. 광명 뉴타운을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전세 아니 매수를 하려고요. 자, 매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예예. 예.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구파발 같은 경우 여기 현재 구단지 같은 경우 은평 뉴타운 구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예예. 예.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 있고 매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 예. 매도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예. 예. 원래 은평 뉴타운 자체가 대부분 대형 평수가 공급이 많아요. 예예. 예. 그래서 경쟁하는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뉴타운은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예. 은평 뉴타운 여기 지금 현재 구파발역 주변으로는 30평대 예. 아파트들 공급이 많이 됐어요. 예. 은평 뉴타운도 대형평형보다는 30평대가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고 지금 예. 현재 한주공을 이미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예. 자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잖아요. 예예. 예. 그럼 이거는 비과세를 받았어요? 한주공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거주 안 하시고 그냥 비과세 안 받으실 생각이세요? 예.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러면은 광명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대신에 네. 광명 뉴타운을 들어가신다면요. 예, 예. 역세권 주변의 단지로 들어가십시오. 예, 대표님 그럼 11구역은 어때요? 11구역 괜찮습니다. 아, 예. 광명 뉴타운 11구역 들어가실 생각이잖아요. 예, 예. 근데 11구역이 지금 현재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예. 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신다는 거는, 자, 들어가는 예. 돈 대비해서 투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예. 근데 이거는 매도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고, 예, 예. 광명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무슨 예.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근데 투자 수익은 너무 높게 잡으지 마십시오. 예. 적은 평수로 가요? 작은 평수로 가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빠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아, 네, 경기도 저 동두천시거든요. 예. 네, 지행동 뜨란체 주공 2단지인데요. 예. 예, 요 향후 요 전망이랑 예. 그래서 뭐 여기 동두천에 관련된 향후 호재나 예. 미군 부대 관련된 철수에서 네. 예, 그런 거 호재 영향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향후 그러니까 아파트 네. 제가 지금 거주 중인데 예. 아파트 향후 전망. 그래요. 향후 전망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으로 네네. 가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주공 2단지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네.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현재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저기 대표님 지금 저 속내가 아니고 지행이에요, 지행. 지행이요? 네. 아, 잠시만요. 아, 여기. 네,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예. 그쪽 한 3년 전 2015년 12월이요. 3년 전에 매수하셨고. 네.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거주 중이고 이거 매수하신 목적은 거주 겸 어떻게 보면 투자로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궁금하신 게 여기 동두천 지역 또는 의정부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호재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3년 전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가격 어때요? 동일하다고 봐야죠. 자, 전망 자체는 실제적으로 전망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를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주를 계속 하실 거라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 투자 목적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이건 매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시점은요? 예? 매도 시점은요? 매도 시점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개발 호재를 보고 여기를 들어오면, 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수요입니다, 수요. 네네. 자, 제가 누누이 방송사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든 실거주 수요가 들어오든 수요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네. 여기 동두천에 수요가 들어오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서울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여기보다 훨씬 더 먼, 서울 접근성이 먼, 뭐 더 멀리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더 멀리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올까요? 어렵다고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 향후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호재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수요가 와야 되는데 오지가 않아요. 자, 가격을 한 번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셔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계속 하실 생각이다 그러면은 보유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라면은 투자성을 조금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매도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그 미군 부대 철수하고 네. 제2외곽 개통에 따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받을 곳이 없나요? 당연히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 영향 자체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게 동두천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아,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를 하나 드리면은 자, 서울에서는요, 서울 주변에 수도권을 봤을 경우에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개발 호재를 보고 서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냐. 예를 들면 뭐 신도시라든가. 좀 위쪽에 보면은 양주라든가 아니면은 별내라든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신도시가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개발 호재 자체가 좋아질 뿐이에요. 주거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재를 보고 여기를 투자를 하고 실거주를 하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 호재 자체가 여기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작다고 보십시오.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